자,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남자의 향기가 가득한 분들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. 내 화를 억누르는 노래. 자, 진정한 전설의 사나이 박나면 씨가 선택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볼까요? 쿱을 하세요? 와, 굉장히 이게 쉬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. 자,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? 저 정서하고 가장 흡사한 아하. 저희들이 보는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곡을 선택한 그러니까 남이 보는 거하고 제가 네.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박남현 씨 감성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쿱이 네. 야, 그 남현 형님이 사실은 많은 이미지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완전이네요. 글도 쓰세요. 지금 뭐 시나리오 준비하신다고. 네. 예술 좋아하고 네. 글 쓰고 박남현 씨 하면 정말 파랑새는 입가에서 절봉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때 밤무대 무솔린으로 이제 열연을 했는데 그 쌍절구 뭐 실력이 뭐 대단했잖아요, 그죠? 혹시 지금도 가능한가요? 네, 이거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? 아주 쉽게 각오를. 아, 마음에 거죠. 드는 거 있으면. 아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정말 이것도 제 전용이니까. 아 그래요? 아, 네. 자, 한번 볼까요? 아니 여기 쌍절구. 아 전용으로 이게 옷이 다 찢어져요. 그래서 이제 뭐야 양복을 벗고 마차에서 벗고 해야 돼. 그렇죠, 그렇죠. 씨, 이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기 돌아갈 때 약간 맞을까봐 막 이렇게 약간 어쩔 수 없는 거죠? 어쩔 수 없는 거죠? 다들 봤어. 아,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눈을 이렇게 했어. 어쩔 수 없는 거죠? 예, 네, 그럼 인정하겠습니다. 예. 김유라 씨는 야, 그 얄미우면서 참 좋아.